일본 놈들이 고산을 맨 지내는 게 한반도에서 제발 전쟁 좀 나라. 그래야 그 전쟁 호황으로 우리가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산 지내는 거 아시죠? 윤석열이 일본 총독, 10대 총독 일본 놈 윤석열이가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제일 중시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것도 윤석열이 정신 못 차리게 발목 잡고 뒷발을 걸어서 감히 전쟁 생각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저희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주 시민 여러분,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아직도 윤석열의 일말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종주의 고장 종주가 국민 덮밭으로 계속 오명을 이어나가실 겁니까? 종주 시민 여러분, 이제 끝을 내십시오. 저 일본 정당놈 끌어내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 윤석열 찍은 분들이 반성의 의미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족의 소리, 민족주의자, 진짜 우리 백은종입니다. 앞서 임재선 관장님이 충주가 충전의 고장이다. 예, 그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음영이 일어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충주가 윤석열 텃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누구냐?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아니야! 일본 제10대 총독이다! 일본을 위해서 윤석열이 정치를 하니까 매우 자기 자신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면 일본 총독놈이 일본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화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고사를 매일 지내는 게 한반도에서 제발 전쟁 좀 나라. 그래야 그 전쟁 호황으로 우리가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사 지내는 거 아시죠? 윤석열이 일본 총독, 10대 총독 일본 놈 윤석열이가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 민족주의자 서울의 소리가,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제일 중시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김건희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것도 윤석열이 정신 못 차리게 발목 잡고 뒷발을 걸어서 감히 전쟁 생각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저희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 시민 여러분께 저는 호소드립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아직도 윤석열의 일말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은 저희가 5년간 심층 분석 취재한 결과 미친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겁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세 살 먹은 아기를 물가에 둔 것 같이 미친놈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참이 오십니까? 윤석열 찍은 충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실수하신 겁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면 반성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인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주 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기가 국민의힘 텃밭 말이 됩니까? 종결의 고장 종주가 국민의힘 텃밭으로 계속 오명을 이어나가실 겁니까? 종주 시민 여러분, 이제 끝을 내십시오. 저 일본놈, 일본 정당놈 윤석열 끌어내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 윤석열 찍은 분들이 반성의 의미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까? 윤석열은 양아치고 백은종과 정대택한테 고소고발당한 피의자이고 우리 5천만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자입니까? 윤석열은 2년 6개월 동안 제가 진정해가지고 징계 먹고 유배된 놈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을 배신했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도록 도와준 문재인, 이준석, 뭐 나경원 다 배신했죠. 이제 우리 국민을 배신하느라고 일본 놈과 손잡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뭐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러는데 앞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2년 6개월 동안에 159명이 죽은 지가 지금 2주년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가 요녀 김건희 꼬임에 넘어가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면서 일어난 인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죠. 충주에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표가 좀 더 나왔죠. 그 사람들 회개시켜가지고 빨리 끌어내립시다.